인사말을 좀 길게 할까 합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시더니 삼놈고 물건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돌려도 돌려도 끝이 없군요. 대통령부터 가족, 친지, 주변 분들까지 무려 수상소감만 2분 45초 공사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동근 씨 최고예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일일 드라마 사람의 집 최수종 씨 하이라 씨를 만났습니다. 언니, 언니.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죠. 가슴 찡한 연기로 국민을 울렸던 배우 최시라 씨. 언제나 혼신의 연기로 세 번의 연기 대상을 거머쥔 최수종! 성장이요. 사실이 두 분은요, 1992년 아들과 딸로 처음 만났는데요. 그 이후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죠.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최근 드라마 해신까지 시청률 대박 파트너죠. 노래만 들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댄스 본능. 당시 장안의 화제가 뭔지 압니까? 최수종 씨의 맞춤입니다. 하이라 씨도 못 말린다고 하죠. 당시 시리즈만요 8탄까지 나왔는데 저런 춤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대단한 최수종 씨. 마지막 소식입니다. 1999년 당시 IMF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가수 60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국난 극복 캠페인이죠. 가수들이 이렇게 좋은 뜻으로 모여서 음반을 낸 건 처음이 아닙니다. 1992년 환경보전 슈퍼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와 2005년 통일여망 콘서트, 우리 하나 되어 등 가수들이 사회적인 행사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앞으로도 준비된 콘서트가 네, 많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수들이 많이 모여서 그 사랑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숭례문 재건축을 위한 모금 콘서트를 준비 중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사랑한다 대한민국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타임머신도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안녕. 호튼 이라는 애니메이션의 더빙을 맡게 됐습니다. 네. 네. 아니 애니메이션 더빙은 그 탑스타들만 할 수 있다는. 저도 차태현 씨가 와서 의외였어요. 제가 근데 오늘 그럴 줄 알고 이 계란을 네. 준비했어요. 예, 그 자리에서 바로 맛을 보는 두 사람. 어때요? 목이 좀 트이는 것 같나요? 오, 비린데요? 네, 차태현, 유세윤, 유쾌한 두 남자의 요절복통 수다 한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차태현 씨, 유세윤 씨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영화처럼 하루에 뭐 한 씬 찍는 게 아니고 하루에 다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장르로 찍는다기보다 오늘 만화 하나를 다 찍는 거예요. 영화를 따지면 개인 따지면은 거저 먹는 거죠. 찍었군요. 농담으로 한 말이고 진짜 유세윤 씨는 진짜 연기 좀 잘해서 저는 그렇지 않고 실제 성우분들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거예요. 유세윤 씨 참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요. 여기 시장인데. 시장역의 유세윤. 시장님이야? 시장님이래? 코끼리 호튼 역의 차태현. 두 남자의 목소리 연기 어떤가요? 공기다. 저희 아직 정식 성우가 아니잖아요. 근데 가고 가면 더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 목소리가 나와야 이 목소리 유세윤이다 알아야지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무슨 콧방구 할게요. 그렇다면 실제 더빙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여보세요? 너 누구야? 여보세요? 가만히 앉아! 시장님이래. 저도 한번 도전을 봤는데요. 그래. 도망쳐 호튼!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요? 작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다현 씨가. 그러니까 이거 모튼 요요카나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 모튼 대사요? 네. 찍찍. 찍찍. 저희 어머니가 달려라 하니에 맞아. 그 해설하셨고 나일이 목소리 하셨거든요. 나일이 뭘 봐? 조그만 게. 모두가 아는 이 앙칼진 목소리. 이겨야 한다. 이게 한 목소리라는 거 여러분들 놀라셨죠? 오늘도 달립니다. 그 목소리를 둘 다 내신 거예요? 네. 오, 와. 너무 극과 극이다. 스머프는 다섯 마리 하는데요? 어머니. 어머니께서요? 스머프 101 마리 나와요. 춤추는 거. 나 그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가 항상 그 외화 더빙할 때 하는 대사거든요. 정내려나? 유세윤 씨 이걸 좀 아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뭐 비슷하네. 그거는 항상 브루스 윌리스 목소리만 내세요. 정내려나? 성우분들 그런 유명한 배우분 목소리 한번 하시면 계속 그 브루스 윌리스가 그렇죠, 나오는 계속 하게 돼요. 계속 더빙하는 거지.
평생 코끼리. 아, 이제 코끼리 쪽으로 우리가 네. 제가 들어오면 다 제가. 오, 좋다, 아, 좋다. 괜찮지. 그렇구나. 에이. 나는 먼지가 또 들어올 리는 없잖아. 5월 달에 개봉하니까요. 아, 제 가정영화입니다. 차태현 씨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아, 그리고 유세윤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 꼭 우리말 녹음편으로 보세요. 네, 유쾌한 대남자의 스타 즐거웠습니다. 차태현 유세윤 씨 또 만나요. 직접 분석 이것이 궁금하다. 이 화면에 오늘의 주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영화의 설계도 스토리보드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멋진 영화 속 명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작업이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뻑인걸. 바로 콘티입니다. 스토리보드 작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콘티란 무엇일까요? 영화의 촬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네요. 일종의 지도 같은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연속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카트 한 카트 이렇게 그려나가는 그런 일종의 그 촬영 들어가기 전 단계. 영화를 촬영하기 전 콘티 한 컷 한 컷을 엮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으로 묶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화의 설계도로 갈 수 있는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는 글로 적힌 시나리오를 그림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토리보드는 왜 만드는 걸까요? 콘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좋습니다. 스토리보드라는 개념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것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때부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스토리보드는 누가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미술 하시는 분이요? 뭐 어떤 감독님들은 직접 콘티를 그리시기도 하는데요. 영화 빈집의 김기덕 감독은 본인이 직접 스토리보드를 그리는 걸로 유명하고요. 미대 출신 이준익 감독도 왕의 남자를 찍기 전까지는 직접 스토리보드를 그렸다고 합니다. 또 홍상수 감독은 아예 안 그리거나 촬영할 때 즉흥적으로 그린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콘티를 그리시는 분, 작가분들이 따로 계시죠.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콘티 작가 3인방. 자, 먼저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완성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미팅을 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약속들을 이제 해 나가면서 감독하고 감금이 호텔에 감금이 돼서 호텔에 감금돼서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디테일 정리를 하면 끝이 나죠. 책을 만들고. 네. 그렇다면 실제 스토리보드 작업은 얼마나 걸릴까요? 약 두 달 정도. 와. 실제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 정도 작업 소요가 돼요. 그러면 영화 한 편당 콘티는 몇 컷 정도 소요가 될까요? 영화당 1200컷에서 많게는 한 2500, 3000컷. 그림을 그렸던 거는 중천. 그 다음에 뚝방 전설도 의도치 않게 좀 많이 그리게 돼요. 자, 그럼 콘티 한 컷이 그려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연예가 중계의 얼굴 두 분이죠. 김재동 씨와 한지민 씨인데요. 김재동 씨 작은 눈까지 아주 그대로 그렸죠. 뭐, 느낌들을 그 주변 어떤 배경들. 배경이나 그거를 조금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뼈다귀로 그리더라도 최소한 여기에서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이 공간이 어떻게 생긴 공간이고 배우가 이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번째 궁금증, 스토리보드는 얼마나 자세하게 그리는 걸까요? 진짜 궁금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토리보드에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촬영 시간과 장소 뿐만 아니라 배우가 움직이는 동선까지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우들 사진을